그냥 놓치고 넘어갈 걸 장학사님 꽉 붙잡아 주셨어요. 지금 그 소리 파일을 재생하는 프로그램이 지금은 굉장히 여러 가지더라고요. 옛날에는 윈미풀밖에 없었어. 윈미풀이 뭐예요?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많어. 뭔지도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이거를 바꿔주셔야 돼. 왜냐하면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잘 보세요. 바꾸는 방법은 눌러 마우스 오른쪽 클릭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옵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좀 천천히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합니다. 더 많은 옵션. 그래서 연결 프로그램에 가서 미디어 플레이어로 되어 있네.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였죠? 요겁니다. 자, 소리 파일의 탐색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했어요. 그 다음에 연결 프로그램을 뭐로 한다?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반 수업에 여기 갑니다. 그러면 이게 바뀌었죠? 연결 프로그램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예요. 자, 보세요. 이거를 복사합니다. 복사. 복사했습니다. 한글에 붙여넣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커요. 큰 거는 똑같이 그 이미지처럼 이렇게 줄이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클릭합니다. 이건 뭐 자꾸 묻지 마라. 자꾸 묻지 마. 네, 여기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의 새 버전인 것 같아요. 새 버전이었는데 이 중에 재생 속도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산만한 애가 있어서 이걸 시켰더니 애가 앉아서 장난기가 많으니까 이걸 자꾸 눌러보는 거예요. 그냥 이거 저거. 그리고 또 이렇게도 눌러봐. 네, 그리고 여기 지금 플레이어 버전이 이 버전 보세요. 그 녀석이 저한테 고마움을 준 건 이 반복이에요. 네, 요 반복이라는 단추를 누르니까 조금 아까 톨 하더니 계속 톨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서 한 단계 뛰어넘는 게 얘네들이 단어를 입으로 내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한 서너 번 읽어주면 따라 읽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천만에. 스무 번 정도는 귀에 들어가야 애들이 발음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수업이 아까 영상처럼 진행이 됩니다. 편안하게 보세요. 이것만 해도 공부하다. 스터디 공부하다.